우리 두 사람 벌써 많은 일을 겪었잖아. 둘만의 러브스토리. 사랑의 코드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는 모든 인간이 배운 사랑의 교훈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랑의 고백이 정말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는 점검할 도리가 없지만 이런 기초 지식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 관계는 가능하다. 불문율인 사랑의 법칙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특정 모델과 관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의뢰가 관계의 실질 가치다. 사랑의 실질 가치를 믿는다면 설사 외도가 있었더라도 곧바로 관계의 종말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 사랑의 기본 리듬은 그 정도의 무례한 행동마저 뛰어넘는 끈기를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그럴 경우 관계의 조율은 새롭게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의 기대와 요구라는 교집합이 클수록 사랑의 일상이라는 험준한 산을 오르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사 공통점이 부족하여 등반이 줄타기처럼 위태롭더라도 사랑의 코드는 튼튼한 밧줄을 준비해둔다. 그 밧줄은 바로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라는 신화다. 함께한 시간의 추억은 사랑의 진정한 실질 가치를 상징한다. 이는 충돌 사고에 대비한 에어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외도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랑이 당장 끝날 일은 없다. 우리 두 사람 벌써 많은 일을 겪었잖아. 이번 일도 잘 이겨낼 거야. 자신들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기억은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튼튼한 관계를 만든다. 이것은 사랑이 다른 사회 분야와 달리 안전을 보장하는 자체 조직을 만들지 않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연인들은 뛰어난 기억의 득을 톡톡히 보는 셈이다. 그들의 뇌가 아니라면 달리 사랑의 기억을 저장해둘 만한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연애 편지, 이메일, 사진 등은 러브스토리의 추억을 자극하지만 그런 것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장면과 상황뿐이다. 스토리 전체는 오로지 연인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동의 기억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강화해준다. 그러기에 만남의 첫 순간에 대한 기억이나 기념일은 사랑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다. 기억이 중요할수록 망각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변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처음 만난 날의 날짜를 꼭 기억해두었다가 챙겨야 한다. 추억이 지닌 실질 가치는 두 사람이 절대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견고하게 만든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인 중 절반이 헤어진 후 재출발을 시도한다고 한다. 공통의 스토리라는 사랑의 신화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이미 막을 내린 후에도 사랑이 지속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